극장 주이스의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코미디 빅리그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의 메시지가 우리 코너의 명대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해리포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교장 덤블도어는 누가 될까요? 문세윤이 덤블도어다 1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다, 황재성이 덤블도어다. 내가 덤블도어입니다. 강력한 죽음의 주문으로. 뭐 이것도 거야? 아니다, 양세찬이 덤블도어다. 덤블도어는 나다, 얄리얄리 얄라숑. 오늘의 선택은 김두영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어, 두영이요? 최고의 제주꾼. 자, 과연 오늘의 교장 선생님 덤블도어는 누구? 아, 양세찬입니다. 얄리얄리 얄라숑. 양세찬과 함께하는 해리포터 지금 시작합니다. 얄리얄리 얄라숑. 숑쇼로 숑숑 살라숑. 음악 갖고 줘라. 교장선생 안녕하세요. 아우 오자마자 때려볼까 교장선생님. 큰일 난데 텐션 올리는 거야. 그래, 니들이 신입생들이구나. 예. 그래, 어디 뭐 마법 좀 배우겠느냐. 네네네. 기본적인 마법이 있다. 비둘기를 한번 꺼내본다. 비둘기요? 예. 고고고고고. 얄리얄리 얄라숑. 대단하십니다. 이 녀석 아주 리액션이 많이 늘었구나. 예. 그래, 좋다. 하나 알려주십시오. 좋다, 하나를 더 알려주지. 혀 이동 마술이다. 혀 이동 마술. 들었다. 들었다, 이 녀석들아. 썩 가거라. 우리가 니들 장난감이야. 장난감 나가, 이 녀석아. 장난감이 뭐야, 이 녀석아. 장난감. 이런 기분이 엄청 나쁘구나. 다음 신입생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씨. 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입생 문포터라고 합니다. 아, 네가 문포터구나. 영광입니다. 넌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황포터라고 합니다. 황포터. 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어떨 때요, 그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어떨 때냐고요? 지금 악당 볼트 너트가 지금 여기로 오기로 했다. 아, 볼트 너트라니까요. 너희들은 마법을 배워야 된다. 맞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대로 된 마술을 보여주지. 오이. 우와, 나온다. 녀석들. 그가 소매를 걷는다는 건. 아. 뭐야?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마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일단은 주문을 외워야 된다. 오이. 아, 마법 주문을 배워야지. 맞아. 순간 얄리얄라숑이 너무 좋아서 할 뻔했다. 주문을 일단 외우겠다. 마법 주문을. 마법 주문이다. 과연 오늘의 마법 주문은 네, 무엇일지. 방청객 여러분이 그리워요. 아, 올쏘. 방청객 여러분이 그리워요가 그리워요. 주문이다. 방청객 여러분이 그리워요. 박수 쳐라. 아, 주문이구나. 자, 지금부터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마법. 오이. 방청객 여러분이 그리워요. 방청객 여러분이 그리워요. 방청객 여러분이 그리워요. 방청객 여러분이 그리워요. 수아 아니, 이걸로 악당을 물리치면 된다. 이 꽃으로 볼트 너트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강력한 겁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를 잡고서 그냥 치면은 이렇게 좀 아예 이래도 다른 의심할 게냐? 이 땅이 뭐야 소용이에요? 볼트 너트가 우리 다 죽일 텐데 아브라카다브라로. 이놈들이 안 되겠다. 아, 왜 그런 말을 해 넌? 안 돼, 이 녀석들 목을 빼버려야겠다. 안 돼, 그 너무 무서운 마법 아닙니까? 방청객 여러분 그리워요. 야, 이런 저 녀석아. 아이, 목이 내 목이 어디갔어? 아이, 너무 힘듭니다요. 이 녀석들이 말이야.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요. 다시 올라가라. 올라가라. 다시 이렇게 교장선생 까부지 말거라. 알았느냐? 알겠습니다, 덤블 선생님. 아이, 뭐야. 갑자기.
지금 볼트너트가 못다. 안 돼. 지금 망을 봐야겠다. 일단은 아, 망을 뭐 왜 봅니까? 이거를 차고 어, 이거 나르는 빗자루 아닙니까? 위에 올라가서 망을 봐야겠다. 아니 마법으로 이기면 되지 뭘 망을 봐요. 도대체 누가 볼 거냐? 아. 자 과연 누가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서 망을 볼까요? 선택된 사람은 하늘 위에서 코너 끝날 때까지 망을 봐야 합니다. 문세윤이 올라간다 1번. 끊어져 끊어져. 황재성이 올라간다 2번. 양세찬이 올라간다 3번. 당신의 초이스. 자기가 들고 있네. 올라가는 애가 들고 있어. 자 과연 문세윤 네가 한번. 야 이거 안돼. 망을 보거라. 문세윤 전문가들 들어오거라. 전문가. 아니 전문가한테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태워줘라. 아 역시 전문가. 전문가. 묶었어요? 벌 묶었어? 묶었어? 아 뭐야? 내 마법 초문이 기자까지 올리지 말거라. 교수 선생님. 마법을 망을 보겠습니다. 공중 부양 시켜 주십시오. 황청객이 그리워요. 이거 아플 수 올라가라. 어떠냐 아프냐? 아니 아프냐? 아우 괜찮아요. 아니다 좀 높은 거다. 좀 내려주거라. 내려달라고. 좀 내려주거라. 왜요? 됐다. 여기까지다. 됐다. 이 정도에서 망을 먹어라. 본인이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서 망을 다리가 좀 달 것 같다. 아니 망을 어떻게 왜 여기서 봐? 여기서 망을... 네가 제일 높은 데 있지 않느냐? 아 저기 뭐 보이십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보일 수 있다. 아니 왜 이게 맞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냥 서서 봐도 이거를... 서서 봐도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예. 저 망 보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안 되겠다. 우리 마법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상대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최고의 마법사를 데리고 왔다. 최고의 마법사 최현우 나오거라. 최현우 온다. 최현우 온다. 아우 아파. 내가 니들의 마법을 대충받아야 너무 허접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마법을 보여주지. 좋습니다. 카드를 갖고 왔어. 그래. 간다. 죽어. 박수 안 쳐? 순수한 사람이 필요해. 네가 좀 뽑아봐. 그렇다면 저기 가장 코빅에서 가장 순수한 저 핑크색 모자를 쓴 친구.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좋아. 자, 카드가 52장이야. 자. 하나만 가져가면 돼. 오른손으로 하나만 가져가. 가져가. 모두에게 보여줘. 모두에게 보여주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멀리서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바로 마법으로 맞춰보겠다. 자, 그것은 말이지. 내가. 괜찮니? 해봐. 자, 내가 네. 카드 그림 이거를 그냥 그려왔어. 자, 여기서 네가 뽑은 카드가 등장하게 될 거야. 그것은 바로 방청객이 그리워요. 7 클로버. 이게 뭡니까? 들어가. 자 그래. 자 들어가. 그 뭐였지? 그림이 움직인다. 느껴져. 3 다이아몬드. 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림이었어. 이것은 내가 마법으로 그림으로 만들어놨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나리 씨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아 앉았어. 이런 의심 많은 먹을들. 네, 선물로 줄 테니까. 네, 박수 주세요. 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이래도 의심하겠느냐 황포터? 아니 지금 저걸로 사람을 어떻게 죽여 나쁜 놈을. 너무 의심하고 얘네들은 아직 회의하고. 야 씨, 의심쟁이 너 안 되겠어. 이 자식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겠다. 안 돼! 방청객이 그리워! 렛츠고! 거짓말! 이야! 자, 내가 감옥인 아즈카반을 가지고 나왔지. 들어가! 이야!
방청객이 너무 그리워요. 방청객이 너무 그리워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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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방청객이 너무 그리워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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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주 내 마음에 들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바꾸겠어. 자 들어가고 이제 준비됐어. 자 다시 방청객이 너무 그리워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외치는 거야. 방청객이 너무 그리워요. 더 크게 방청객이 너무 그리워요. 자 좋아. 자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자 기다려라. 한 바퀴 돌아서. 자 이제부터 방청객이 너무 그립다고 하니까 내가 마법을 보여주마. 놀랍게도 이제 변신. Let's go. 오! 오! 박수 한 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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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자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자 완벽해. 아니, 내가 사랑하는 이 황포터는 어디 간 겁니까? 황포터는 없어졌지만 다시 원하나? 원합니다. 다시 원하나? 원합니다. Let's go. 야파! 저기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임진각에서 섹션 TV 해 리포터입니다.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어? 저도, 자, 내려와. 저도 마법에 당했습니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게 지금 무슨 포인트가 1도 없이 그냥 놀라기만 한다. 뭐 이쯤 되면 우리 재성이도 나를 인정하겠지. 그만 쑥덕거리거라. 지금 우리 코너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녹화하는데. 욕심이 많아갖고. 왜 자꾸 집중해. 일로 와라. 안 되겠다. 내가 최연우에게 한마디 하겠다. 괜찮으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최연우! 최연우! 너에게 한마디 하지. 닥치고 꺼져! 최연우! 잘 뽑았다! 야,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네가 가서 못 찌른 거라. 빨리 가서. 지금 안 돼요. 왜? 아니, 갑자기 왜 상황극이냐? 저도 챙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MBC에서 넘어왔을 때 나이 어린 선배가 있어요. 어? 그 사람은 저도 잘 챙겨줬죠. 누구지? 누구냐? 리곡처의 국주는 저를 엄청 잘 챙겨주죠. 심지어 제가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도 그거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양손에 바리바리 싸와시오. 그거를 사과 한 박스, 귤 한 박스 지가 다 먹으시오. 나는 이런 국주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지요. 국주야, 국주야, 내가 사랑하는 국주야, 국주야, 누가 내 얘기하니? 아, 웃음 깔면 괜찮아, 웃음 깔면 괜찮아. 그래, 잘했다. 웃음이 안 깔렸다. 그냥, 넌 체력이 다 했구나. 나는 그냥 빼줘. 아니다, 너 가거라. 나 너무 힘들어서. 너가 가거라. 저도 가기 전에 중요한 사람한테 좀 갚아야 돼. 다 내려준 게 아니었구나. 내가 고마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누굽니까? 바로 너 양세찬이. 이럴 수가. 나한테 왜 갚아요?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 근데 세찬이가 형 생일날 그냥 가게요. 내가 밥 사줄게 그러더니 소고기 먹이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 고기 사준 사람은 잊질 못하거든. 나 남아서 얘한테 생일 선물 다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오키도키 걔한테 개껌도 다 사줘야 돼. 나 지금 못 가세잖아. 내가 생일 때 그래서 이리 와야지. 생일 때 선물이랑 편지까지 써주려고 했단 말이야. 내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 뭐라고요? 세찬아. 예. 네 시대는 갔어. 아니 내 시대가 온 적이 없는데 뭘 가? 나 전성기야. 지금이 전성기야. 이 자식을 올리거라. 뭘 올려? 네 시대는 갔어. 멈추거라. 안 되겠다. 그럼 도대체 누가 간단 말이냐?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벌칙을 받고 가게 될까요? 돌려주세요. 야! 마법사니까 안 걸리겠지. 어떤 누가? 뭐야? 황제성! 오케이, 황제성!
나 근데 아니다, 얼마 전에 왁싱했어. 다른 거야 한 번 더 돌려. 그래. 간다. 과연 황대선 어떤 벌칙을 받게 될 것인지. 음악 주세요. 간다. 흑기사 나와라. 흑기사. 흑기사. 흑기사 제발. 흑기사 안 돼. 흑기사. 물속 흑기사 얘기. 이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